N학기 성공했냐고요? 허허... 했겠냐? 응? 어? 야, 했겠냐고! 야, 어이! 했겠냐고! 자기야, 와다시 왔어요. 야, 아, 그녀가 온다, 도망가. 그래? 너 다른 남자랑 놀고 있어? 나 빼고 다른 사람과 놀고 있어? 그래? 난 그러면 네 앞에서 다른 남자한테 선물 줄 거야. 니만 빼고 나 다른 사람한테 선물 주고 난 집에 가고. 이따위로 나온다 이거지? 어? 뭐 이따위로 나온다 이거지? 어, 알겠어. 부장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. 어, 월요일이 네 재산날이야. 월요일날 집 나갈 준비해. 이초홍 유튜브. 야 씨발, 네가 나한테 삐지면 안 되지. 아직도 애 못 낳았어요? 네, 어떡해요. 저 어느 생활에 애 낳지? 아니 대체 왜 애를 안 낳는 거야. 아, 너 진짜 애가 일부러 안 만드나 얘가? 이 새끼? 아니 어떻게 애가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지? 나 빡치. 나 진짜 결심해서 배우자방 리택 안 하고 있잖아. 본래 같았으면 진작에 아 왜 우리 세바스찬 구린방에서 자 좋은 데서 내가 이쁜 방 리택 시켜줄게 이럴 텐데 개빡치니까 무슨 군인에서 계속 자라 이러고. 아니 너무 괘씸하지 않아? 아니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일까지 다 하면서 어? 뾰뾰. 어 얘 어디 갔어? 얘 산책하러 갔나? 잡으러 간다. 자기야, 나왔어요. 자기야, 자기야, 와다시 왔어요. 그녀가 온다, 도망가. 내 실선을 피했지 방금? 이제 집에서 못 피하니까 나가서 피하네. 개새끼네 존나를 봤네. 아니 근데 이혼하고 갈아탄다기에는 생각해보세요. 갈아탈 애가 없어요. 다 어차피 똑같이 어? 쟤랑 똑같을 거 아니냐고요. 합이랑 해보시. 밤마다 의사놀이 하면서. 어? 뭐요? 와 듣자마자 상상한 내가 존나 불경스럽다 진짜로 씨. 어. 이 저녁에 되면 세바스찬 어디 가요? 잠깐만.
너 다른 남자랑 놀고 있어? 그래? 그래? 보라색이 어울리는 그와 보라색이 잘 어울리는 그녀. 혹시 난 그러면 네 앞에서 다른 남자한테 선물 줄 거야. 네만 빼고. 그금 지원해. 너는 나를 만나서 네만 빼고 나 다른 사람한테 선물 주고 난 집에 갈래. 뾰뾰. 어떻게 이래 씨발 새끼야. 나는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놀기만 하고. 오 너무해. 쓰레기 새끼야. 돌아오고 있네. 마중 가야지. 자기 언제 와? 자기야. 진짜해 자기야? 좀 귀엽네. 자기야 질투도 하나 할 줄 아는 남자였어. 뭐야 이 새끼 어딨어? 뭐야 어디 갔어? 삐졌어? 샤. 질투의 눈이 먼 뒤가 어떻게 변해줄까 기대된다. 후후. 삐졌어? 자기야 삐졌어? 뭐하는 인간이야? 야 씨발 네가 나한테 삐지면 안 되지. 아니 진짜 존나 열받네. 저새끼 삐졌어? 아니 지가 뭔데 삐져? 지금 지가 삐질 지금 군번이야? 과몰입이요? 아 무슨 과몰입이요? 생각해보세요. 결혼을 했어요. 애가 짜고 계속 그러는데 싫어 안 해. 싫어. 안 해. 결혼 안 해. 몰라. 응아 애 안 나. 안 해. 그럼 어떡해. 그러면서 그래 선물 주는 거 다 받고 지는 하루에 아침에 커피 한 잔 타면 주는 걸로 존나 생색내고 어? 킹 받잖아. 현실에 결혼하고 게임 결혼하고 다른 짓 네가 어떻게 알아요? 네가 결혼했어요? 너 유부남이에요? 어떻게 알아요? 같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유부남이세요? 왜? 네. 초홍님 이거 세바스찬이 자신이 이혼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. 한번 이혼은 어디서 하는데? 이혼은 어디서 해? 이혼은 어디서 해요? 나 뭐 좀 알아보고 올게 자기야. 기다리고 있어봐. 딱 기다려 자기야. 나 뭐 좀 알아보고 올게. 준장님! 준장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. 자기야 이거 기억나? 내가 이거 입고 뭐지? 자기랑 처음 결혼식에서 예쁘게 했잖아. 자기야 우리 오늘 신혼 첫날처럼 좀 뭐가 좀 해볼까? 어때? 뜨밤 어때 자기야? 자기야 나 마무리 일하고 올게. 오늘 밤은 꼭이야. 기다려. 자기야 나 일하고 왔어. 자기야 준비됐어? 여기서 뭐해? 뭐하냐? 짐 쌀 준비해. 내가 일요일은 봐줄게. 월요일날이 네 제삿날이야. 월요일이 네 제삿날이야. 월요일날 짐 나갈 준비해. 우리는 일이나 하자. 그래 무슨 결혼이야. 어휴 깜짝 놀랐어. 결혼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 깜짝 놀랐잖아. 이게 뭐라고? 야, 후줄근하게 살아. 이쁘게 살면 뭐해? 할아버지, 미안해요. 할아버지, 얼마 전에 저 결혼도 하고 뭐든 다 잘했다고 좋아하셨는데 할아버지 미안해요. 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요. 남편 새끼가 고자라서 저희 대가 끊길 것 같으니까
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딜 보는 거야.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줘.